그리고 각 나라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오늘날과 나라와 영토, 국민 등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국경과 그리고 이제 영토, 그리고 이제 국민입니다. 자, 국경 넘어보신 분. 비행기 타고 나도 모르게 넘는 거 말고 이제 차를 타고 국경을 넘는다든지 국경 넘어보신 분. 보시게 돼요. 배 타고 배는 좀 약하다. 육지로 가야 돼. 국경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국가와 국경 사이에 선이 확실하죠. 뭐 벽을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요. 철망으로 막아놓은 경우도 있고 어쨌든 넘어갈 때 뭔가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때 고구려가 있고 대체가 있고 그리고 신라가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 지도에 보시면 대충 뭐 이렇게 영토를 갖다가 지도상에서 그려줬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 시대에도 국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경계가 딱 확실해가지고 아 그래 철책 만들어놔야지 아니면 성벽으로 막아놔야지 그런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물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 정말 국경에다가 벽을 쌓아버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긴 합니다. 진나라 시황제가 쌓아놨던 만리장성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국경이 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고구려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친구를 막기 위해서 이쪽에 쭉 성을 연결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시대 가게 되면은 위쪽에다가 천리장성 2 쌓습니다. 그렇게 국경을 정말 벽으로 막아놓은 경우가 있지만은 이때는 국경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정확히 고구려다 들락날락 하자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뚜렷한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자, 사실 얘 세 나라가 서로 자주 싸웁니다. 그리고 국경도 자주 바뀝니다. 여러분들 당장 지도 세 개 가지고서 각 나라의 세력들 비교하시게 될 건데요. 그렇다면은 삼국이 가장 자주 싸우는 지역 서울 근처 한강 유역입니다. 여기는 백제 입장에서 소중한 지역이에요. 자기들 성지입니다. 자기 나라가 시작된 곳이고 그리고 농사 잘 되는 평야지대이기도 하죠. 소중한 지역이에요. 고구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남쪽에 농사 잘 되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갖고 싶어합니다. 신라는 한술 더 듭니다. 기본적으로 농사 잘 되는 평야지대에다가 신라는 여기를 확보하게 되면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굉장히 커다란 장점인데요. 그래서 세 나라 모두 한강유역을 먹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 나라가 가장 강하다라는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이렇게 먹고 싶어 하다 보니까 주인이 자주 바뀌어요. 간략하게만 봐도 이래요. 처음에 백제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거 나중에 고구려가 가져갑니다. 고구려가 가져가더니 다시 백제가 되찾아요. 신라와 함께 손을 잡고 되찾았는데 갑자기 신라가 뒤통수를 치더니 자기네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백제가 다시 복수해서 뺐더니 나중에 삼국통일할 때는 다시 신라 땅이 됩니다. 물론 이게 200년 정도 동안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그 당시 한강 구역에 살고 있었던 한 농민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직접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백제 사람이었어. 백제 땅이었어. 그런데 여기 고구려가 쳐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농민은 저기 멀리서 고구려 군대가 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첫 번째, 나는 백제 사람이다. 용서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난 목숨 걸고 싸울 거야. 라고 싸울 수가 있겠고요. 칼진을 해본다. 도망가자. 가족과 함께 도망갈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걸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안 싸워요. 사실 이 당시 일반 농민들한테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딱히 바뀐다 하더라도 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여전히 자기 땅에서 태어나서 농사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죽고 또 자식들이 농사 짓고 계속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슨 일이 없다? 야, 이제 우리는 백제 사람인데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어. 우리는 저 고구려의 집에 대항할 거야. 자, 사람들을 모아라. 우리 게릴라 뛰자.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일평생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지 달라진 건 뭐냐? 나한테서 세금을 뜯어가도 내가 옛날 백제 사람이래. 근데 이제는 고구려 사람이 뜯어간다라는 정도입니다.
사실 전쟁에 별 상관을 안 하는 게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고구려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요만하단 말이에요. 압록강해안 졸본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최대 넓어지게 되면 영토가 왕창 커져요. 이 커지면서 변화가 일어난 건 뭘까? 여기 안에 좁은 지역에 똘똘 뭉쳐 살던 고구려 사람들이 마치 조그만 집 살다가 넓은 집이 살았더니 야 이제 내 방 커졌다 그러면서 각지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을까? 자 그리고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발갈족이라고 합니다. 이봉민족입니다. 얘네들 이동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구려가 영토 확대됐습니다. 고구려 땅이 됐습니다. 얘네들은 쫓겨났을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살고 있을까? 그냥 살아요. 오늘날과 개념이 다르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영토가 넓어졌다. 그냥 세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점에 해당하는 여러 성들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받는다. 그 정도가 이 영토의 개념이지 야, 여기까지 딱 줄고 있고 여기까지 정확히 있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뭔가 좀 철학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린 지금 한국사를 배우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나라 하나씩만 대보자. 자, 손 들어주세요. 잠시 잠도 깨는 의미에서 손 좀 움직여봅시다. 자, 나는 이 세 나라 중에 고구려가 제일 좋다, 손? 내려, 참 많습니다. 자, 나는 신라가 제일 좋다, 손? 최고의 승리자 신라가 제일 좋다 했습니다. 자, 나는 백제가 제일 좋다 손. 여학생들 가운데 같은 나라 있죠? 여학생들 절대 없습니다. 의자왕을 존경하는 세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백제 되게 세련된 나라입니다. 의자왕은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자, 나름대로 취향이 있는데요. 고구려가 제일 많았죠. 고구려 왜 좋았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대답할 겁니다. 아, 연락 참 셌어요. 좋죠, 왠지. 기분은 좋습니다. 가끔가다 뉴스를 볼 때 손흥민이 꼴렀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근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좋은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옛날에 강했다는 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지? 왜 기분이 좋아야 되지? 갑자기 생각하기 귀찮아지죠. 아, 이런 거 왜 따져야 되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이과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솔깃하면서 생각하고 싶으면 이과 성향입니다. 자,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 마치 이런 거 아닐까? 너 공부 잘하니? 아, 저 초등학교 때 천재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생 아니고 고등학생이고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을 봤을 때 자, 우리 말갈족 입장에서 볼까요? 고구려는 어떤 애들일까? 우리끼리 평화롭게 말 키우고 사슴 키우고 풀뜯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험악하게 생긴 놈들이 오더니 야 먹을 거 다 내놔라든지 세금 맞춰 이랬던 애들이 고구려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한국사적 입장에서야 아 고구려 참 강한 나라였다 위대한 조상님을 보셨다 아 기분은 왠지 뜨죠. 다른 측면도 사실 다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인류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맞습니다. 철학적인 얘기 가끔 소개할 거예요. 인간은 왜 사냐?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한 번쯤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것도 일어나라는 얘기고요. 오늘날과 영토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국가 땅이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배층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배층도 갈아타기도 해요. 고구려의 귀족들이었던 애가 백제층들로 아, 나 이제 백제할래 그러면 딱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배층들한테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일반 농민들한테는 거의 의미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죠. 물론 저항하기도 해요. 우리 이미 저항한 예시 하나 봤죠. 고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한군전의 지배가 시작됐다. 토착민들이 저항했다라는 얘기 나왔죠. 왜 저항했을까? 괴롭히니까 저항한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세금 별로 없었는데 세금을 엄청 때려버렸다 라든지 그러면 저항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중국 애들이 와서 야 이네 고조선에 지배 힘들었지 이제 너희들 세금 안 내도 돼 우리는 통큰 짱깨들이야 그러면 중국인이야 그러면 사람들 만세 불렀을 수도 있죠. 아 중국 만세 한나라 만세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익이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계를 볼 겁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도 좀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석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아, 독립운동 한 뒤에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 분명히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잠깐 이야기했고요. 이제 진짜 3국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